자, 에코프로비엠은 네, 좋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았냐? 네. 자, 우리 짝짓기 매매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에코프로가 간다.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이 뭐가 들어야 돼요? 그 밑에 딸려가는 에코프로비엠도 끌고 간다? 가지 않을까? 지주회사가 가니까? 그쵸.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쵸. 이런 걸 우리가 짝짓기 매매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내 옆에 있는 짝꿍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네. 내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조금 그쵸. 아무래도 자극이 되겠죠? 자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일단은 어저께 네.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어저께 20 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었어요. 네, 파동이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량도 어저께 붙기 시작했고, 네. 자, 에코프로 BM은 최소한 여기까지 기대값에 갔습니다. 마디값이 저한테는 딱딱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오, 진짜요? 돌파하면 여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은 저희 회원분들은 한10% 정도 어저께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간에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일단은 와.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신고점을 갱신하는데 네. 에코프로 BM은 아직 못 갔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었으려면 네. 어디가 지지가 됐어야 되냐면 이 저점이 지지가 됐어야 되겠죠? 지지가 됐네요. 네, 그리고 지지가 됐으니까 네. 저점이 높아진다면 고점이 돌파될 그쵸, 기대값이 생기는 그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오늘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뭐 충분히 한 번은 수익권이 나왔다면 정리를 네. 한번 하고 보셔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네, 위로 이렇게 찔렀는데 네. 캔들은 안 만들어지고 찌르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찌르기만 아직, 했다. 네, 그러면 저기서는 매물대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팔고 나갔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 캔들 자체로만 놓고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꼬리를 아래쪽 꼬리냐 위쪽 꼬리냐를 봐요. 네. 위쪽 꼬리가 많다라는 말은 매도세가 세다는 뜻이 되겠고, 네. 아래쪽 꼬리가 길다라는 뜻은 매수세. 매수세가. 이거는 근데 1차원적인 분석입니다. 네, 시장 에너지가. 예를 그렇구나. 들면 만약에 파동 에너지가 네. 이렇게 가고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뭔가 캔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세가 센 캔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당연하죠. 왜 그렇죠? 자, 여기가 윗골이고 네. 여기가 종가 아래 지지 레벨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캔들들이 나와줘야 지금까지 네. 상승을 하다가 이런 캔들이 한번 나오면 네. 시장 에너지는 이 고점을 돌파하고 싶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뭔가는 눌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캔들이 나와줘야 될까요? 저런 캔들.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조금 더 하루 이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미 있는 저점 자리라고 생각하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네. 시장이 살짝 눌린다든지 하는 정도는 네. 아직까지는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왜? 올라온 폭에서 누군가는 시세 차익을 먹고자 나온 거지. 이게 추세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캔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캔들 나왔으니까 이제 매도 튀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네. 굉장히 그래서 이분법적인 네, 그냥 교과서만 보든지 하는 패턴이고 실제 매매는 절대 그렇게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온다든지 하면 거봐 내가 맞았잖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때는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 다시 또 하락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100%는 없다. 다만 캔들 하나로만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다각적인 분석에서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단기간에 저점 네. 24만 원대부터 한 30만 원 부근까지 30만 올라왔으니까 원까지. 네, 충분히 한번 누구는 팔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네. 오늘 에코프로가 좀 출렁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네. 짝짓기 매매상에서 네. 이론으로 보면 형이 옆에서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대장이. 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애들은 더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렇죠? 그쵸. 네, 네. 심리상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